평형은 전에 설명드렸던 접영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빨리 올라오는 게 맞아요. 접영은 늦게 올라오면 늦게 올라올수록 영법이 좋다 그랬죠. 평형은 여기 물을 이 동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빨리 올라와서 중요한 거는요 빨리 찔러줘야 돼요. 평형을 못 하시는 분들 특징이 여기서 실컷 때 용두삼이라 그래요. 여기서 있는 힘을 다 줘. 그 다음에 엄청 큰 원을 만들어요. 이렇게 하고 정작 나가지는 못해요. 왜 그러냐면 원리를 잘못 이해하신 게, 오, 진짜 엄청 큰 조개다. 자, 그 여기서 나가는 게 맞아요. 어떤 영법이든 물을 당기는 순간에 이동하는 게 맞는데 평형이 예외인 이유는요, 여기서 이동하는 거리보다 찔러주면서 가는 거리가 더 길어요. 그래서 여기서 힘을 주는 게 30%면 오히려 여기서 70% 힘을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평형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이걸 버리고 이걸 가져요. 불필요한 거에 더 많은 힘을 가져가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하죠. 아니 어느 수영장을 가도 이런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 중에 많은데 완전 바꾸셔야 돼요. 접영은 여기서 가고 여기서는 안 가요. 힘을 빼야 돼요. 앞으로 갈 때는 힘을 빼야 되는데 평형은 앞으로 갈 때 엄청난 힘을 줘야 돼요. 훨씬 더 여기서보다 강한 힘을 주셔야 그래야 영법이 진행이 된다고. 여기서 밀어주는 힘, 그러니까 리커버리가 다른 어떤 영법보다 중요합니다. 리커버리에서 찔러주는 힘, 이렇게 찌르시면 안 되죠. 걸러집니다. 여기서 이렇게 찌르시면 팔꿈치가 꺾여있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어요. 완전히 펼쳐주시는 날개를 완전히 펴야지. 이게 무슨 날개, 이게 무슨 꺾여있는 날개도 아니겠죠. 완전히 펼쳐주시는 거를 이전 영상에서 접영은 리커버리 힘을 빼면 뺄수록, 또 반대로 이해하셔서 접영할 때 힘주시는 분들 많아요. 이건 아니지. 평형은 맞아. 접영은 들어가는 게 가벼워야 되고 평형은 들어가는 게 무거워야 돼.